안녕하세요. 에센셜 오일TV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꽃 중의 꽃,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로즈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꽃 오일은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장미 오일은 꽃 오일 중에서도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비싼 오일입니다. 장미 오일을 직접 사용할 때에는 마치 제가 클레오파트라가 된 느낌이에요. 장미 오일은 파동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파동은 어떤 한 곳의 에너지가 흔들림을 통해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파동은 모든 에너지의 진동을 의미합니다. 빛, 소리, 돌, 흙도 파동을 가집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도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고 근육, 조직, 심장, 뇌 등 각각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 주파수를 가집니다. 주파수는 단위 시간당 한 점을 통과하는 파동의 수입니다. 영국의 의사 닥터 바흐는 꽃에서 추출된 순수 에센셜 오일들은 높은 파동의 균일한 진동파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주파수로 회복시키는 훌륭한 치료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동 주파수를 살펴보면 가공식품은 0, 신선한 음식은 15, 건강한 신체는 대략 65 정도, 52 이하에서는 질병이 발생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파동 에너지를 줍니다. 에센셜 오일의 주파수는 52에서 320까지 나옵니다. 에센셜 오일의 주파수입니다. 바질 52, 샌달우드 96, 라벤더 118, 프랑킨센스 147, 헬리크리썸 181, 그리고 로즈는 무려 320의 주파수를 가집니다. 로즈 에센셜 오일에 관해서 지니고만 있어도 힘이 된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라고 했는데 높은 주파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로즈 에센셜 오일은 추출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로즈 앱솔루트, 용매를 이용한 추출 방법이고 자연 상태의 장미향이 납니다. 용매의 화학 성분 때문에 발향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로즈 오또, 증기 증류법입니다. 증류 과정을 두 번 거쳐야 해서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용매의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피부 도포, 마사지 용으로 적합합니다. 도테라 로즈 에센셜 오일은 로즈 오또, 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합니다. 로즈 오밀이 100% 오일이고 로즈 터치는 코코넛 오일에 희석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도테라 로즈 오일은 불가리아의 장미에서 원료를 추출합니다. 로즈 터치 한 병을 생산하는데 장미꽃 1400송이가 필요합니다. 장미 꽃잎은 매우 섬세하여 꽃잎이 수확된 바로 그날에 증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즈 에센셜 오일의 알려진 효능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항우울 작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즈 오일은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우울할 때 향을 맡거나 몸에 바르면 기분이 전환되고 꽃향기가 행복을 줍니다. 두 번째,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꽃 에센셜 오일은 생식기계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로즈 오일은 여성의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고 규칙적인 생리를 하도록 도와주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성 건조증에 로즈 오일이 도움이 됩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에 좋습니다. 로즈 오일은 특별히 건성, 민감성, 지성 피부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기에 좋고 피부 보습, 진정, 잡티 제거, 피부톤 정돈에 도움을 줍니다. 살균성이 있어 피부 염증 치료에도 좋고 여드름에도 사용됩니다. 인공 화학 합성 향수 대신에 로즈 오일을 천연 향수로 사용해보세요.
피부톤 개선을 위해 평소에 사용하던 크림이나 로션에 로즈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퓨저로 발향하면 사랑스러운 꽃향기가 행복과 안정을 줍니다. 맥박이 뛰는 곳, 손목이나 목 뒤에 바르면 향수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결점을 없애기 위해 로즈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로즈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는 핸드로션은 구매 시 전액이 힐링 핸즈 재단에 기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블로그 주소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